이 그림의 제목은 아가야 꼭 살아남아라, 엄마의 기도예요.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게 아마존 밀림에서 네 명의 아이가 생존한 뉴스가 나왔죠. 근데 나중에 그 기사를 보니까 엄마가 살아 있었대요. 한 3-4일을 살았대. 근데 마지막에 죽은 거지. 한 3-4일 살다 죽으면서 큰 애한테, 큰 애가 11살이고 막내가 11개월인데 꼭 살아남으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은 거예요.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아마존 정글에서 40일을 견딘 거야. 어른도 견디기 힘들잖아요. 근데 참 기적이다 했더니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제 가슴으로 확 들어왔어요. 엄마의 마음이. 그 엄청난 엄마의 염원, 그 염력이 아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, 거기만 온갖 위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. 맹수를 비롯해서. 그런데 살렸구나. 그래서 가슴이 되게 따뜻하고 울컥하고 정말 그 마음이 너무 이해됐고 엄마의 그 마음을 딱 느꼈거든. 그래서 그 엄마의 마음을 표현해보고 싶었어요. 엄마가 이렇게 죽어서도 이런 나비가 돼서 아이들을 이렇게 인도하는, 그리고 보호하는, 지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. 아가야 꼭 살아남아라입니다.